요즘 그 행사가 뭐 제가 3일차 하니까 아마 행사 많이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올해 전시는 보니까 이제 훨씬 더잘이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가 또 성황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볼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지금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의 그 운영위원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매년 성장해가는 그런 또 이쪽 산업 생태계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뭐 올해는 이제 뭐 자율 제조 이런 키워드를 또 좋게 보셔서 지금 하는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의 대주제, 여러분 대주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I 자율제조 혁신 포럼 이래서 대주제가 있고 그 밑에 굉장히 여러 또 소주제들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이제 그중에서 ESG 쪽에 대한 얘기고요. 그 ESG를 아마 거의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하느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런 ESG 쪽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본인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업에서 적용하고 싶은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슈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공급 기업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이제 얼라이언스를 했습니다. 얼라이언스 창대식을 했고요. 그게 그 수요일 날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그 제가 마침 게을러서 그 내용을 못 넣었는데 뭐 핸드폰이나 뭐 기타 등등 인터넷 되는 거 찾아보시면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그러면 수요일 날그 성대하게 그 행사를 했다. 그래서 한 여러 기업이 한 40여 개 기업이 저희와 같은 이런 그림에 좀 관심을 보여주셨고, 여기에 발기인으로 참석을 해서 뭔가 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디지털 ESG라고 하는 프레임에 여러 공급 기업들이 참여해서 야, 한번 같이 해보자, 뭐 그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GDP 한몇 프로 정도 할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GDP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른 질문은 그럼 1등은 누굴까요? 그 GDP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국가는? 여기 있는 그렇죠. 여기 있는 다그 국가인데 중국이 가장 높죠. 중국. 예, 중국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28%? 그러니까 뭐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분의 1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뭐 그런 게 명확한 국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가면은 한25% 그룹에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있지 않죠. 독일은 한참 낮습니다, 사실. 미국, 독일 이런 건 매우 낮고 우리나라하고 쌍벽을 이루는 퍼센티지 25%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사실 뭐 독일은 여러 가지 얘기긴 하지만 사실 15, 16%대? 그래서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독일은 워낙 그 제조업 리드한다는 어떤 그 국가적 어떤 어젠다가 큰 나라니까 요런 세 나라는 이 GDP, 내셔널 GDP의 어떤 이 강력한 우리 필러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꽤 오래전부터 정부도 또 민간도 이런 어떤 새로운 주제나 테크놀로지나 이슈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좀 있었다고 같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엑스포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2014년도 뭐 이럴 때 뭔가 갑자기 이거를 많이 퍼뜨려야 된다. 안 하면 떨어진 겨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지만 그런 산업이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스마트 공장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산업인가? 그러면 또 공급기업, 수요기업, 또 전체 포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런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 때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그 스마트 공장 확산을 뭐 자동차 도메인, 뭐 전자 도메인 많이 나섰죠. 뭐 우리 그 전자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어떤 뭐 위의 미션에 의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한테 전파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예산 지원도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뭔가 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봅니다. 뭔가 하고 있는 나라. 반대로 요즘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과거 몇 년을 돌이켜보면 어쨌든 매뉴팩처링을 좀 버린 나라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 제조업을 조금 그런 육성에는 좀 덜했던 국가, 다행히 두큰 국가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데 여기는 이런 오바마 뭐 이런 분이 나오면서 리쇼어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어려워 이렇게 그 정책이야 그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갖고 와 그러니까 또 갖고 와요. 뭐 최근에 조선산업도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진짜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미국의 조선산업이 낮아지고 있으니 조선소도 한국에 있는 조선소 들어와라.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뭐 저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교류를 했던 연구소들이 아직 많은 그런 데지만 이런 쪽을 많이 잃어버려서 실제 리얼 임프루브 하려는 걸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뭐한 작년에 이 영국에 있는 어떤 저희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어떤 그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야, 우리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진짜 하지 않았나. 과거에 강력한 제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거를 계속 임프루브 하려면 국가적으로 여러 개 필요합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될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제조 인력을 양성하고 뭐 학교에서 교육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워커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받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책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도 결국은 이런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중에 최근에 나오는 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폴리티컬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우리 뭐 ESG 이런 거 얘기할 때왜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갑자기. 이거 ESG 얘기 들은 지 오래됐는데 요즘에 왜 이런 얘기하고 얼라이언스 만들어요? 가이드라인 생긴 거가 있어요. 가이드라인. 유럽에서는 갑자기 언제를 딱 정해놓고 이제 물건 팔려면 이런 정보를 내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미국식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미국에서는 안 오면은 너네 위험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여기는 문서로 그냥 우리한테 문서로 엄청난 문서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 아니면 디지털로 갖고 오든가. 뭐 이런 이슈인 거죠. 그왜할수 있는 게 뭔가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들어오려면 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안에 계속 어떤 오픈 형태, 오픈 이노베이션이 열릴 수 있는 그게 요즘에 디지털 마켓이거든요. 그 오픈 마켓에 대한 게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뭘 만들 수 없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런 어떤 돌파구에 대한 비전이 계속 필요로 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거고 민간 차원에서의 또 노력도 필요할 거고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조업의 도전을 제가 조금 더 그냥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요구 중에 특히 오늘 얘기 나오는 뭐 ESG나 이런 주제는 디지털화라는 요구가 매우 세졌다라는 거에 저는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미 스마트 공장이나 공장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화 하잖아. 그러면 맞는데 요즘은 이제 제조 전체의 가치사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떻게 내가 설계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과거에 그 정보를 나의 기밀이라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의 어떠어떤 정보는 달라. 디지털로 연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그 데이터가 내가 갖고 있거나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뭘 운영하는 어떤 데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간에도 교육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관점을 바라볼 때뭘 해볼 수 있는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대부분 어떤 연결성이나 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그이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부터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부터 뭐 전반에 걸친 그런 그 기술들을 쓰면 될 텐데 요즘에 이런 제조업 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 여기에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뭐 엣지를 하고 클라우드를 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좀 모여서 계속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로 한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 유럽도 보면 국가 간 제조 얼라이언스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얘기 주제를 나 처음 들어 그러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목만 대충 봐도 아 얘가 얘기하려는 게뭐 요즘 소위 얘기하는 뭐 독일에서 표현하는 뭐 카테나엑스 뭐 이런 건가? 이런 건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고 뭐 어제 그제도 막 세미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뭔가에 얼라이언스 이런 게왜 요즘 많이 얘기 나오냐면 이런 것들을 뭔가 공유하고 협업하려면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거 가는 게 맞나? 저희는 연구소에서 막 그쪽에 회원 많이 가입돼 있거든요. 근데 비용님은 좀 싸요. 뭐제 기억에 몇백만 원안 합니다. 그리고 뭐 가서 해도 어떻게 되는데 이게 기업만 좀 커지면 얘네들이 이거 가입비 받아서 장사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막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 주는 것도 그렇게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협업하는 걸 매번 외국에다 어떻게 두는 거는 그만큼의 우리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버든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 따른 어떤 다 같이 모이려면 통일화된 뭐가 규격이 좀 필요할 텐데요. 특히나 데이터 생태계로 들어가면 이건 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아시겠지만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규격은 뭐 실시간으로 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모나이즈 되는 게 필요합니다. 상호 운영돼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뉴 트렌드도 반영해야 되고 대충 보면 노 컨트리, 노 컴퍼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 어떤 갖고 있는 자신만의 솔루션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대충 뭐 정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특히 환경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이런 뭐 ESG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진 제가 딴 걸로 좀 바꿨는데요. 어제 그뭐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제품에 대한 생산만 잘 해주면 될줄 알았더니 이제 그 제품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이라고 칩시다. 자동차 부품을 한국 기업이 만들어서 뭐 일본에 아저 독일에 있는 저 동그라미 많은 회사들한테 준다고 쳐요. 그럼 옛날에 그냥 만들어서 주면 됐다 생각을 했더니 이제 요구하는 정보가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부품은 어디서 갖고 왔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만들 때 탄소 발생량 뭐 이런 건 어떻게 돼? 이걸 왜 하려고 그러지? 나도 모르는 걸? 뭐 그런 것들 뭐 이거에 대한 각각의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나중에 폐기할 때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뭐 여기에 혹시 유해 물질은 안 들어갔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뭐이 서류를 많이 쓰든지 뭐 어쨌든 디지털로 뭔가 이렇게 만들든지 우리 여권 마치 여권처럼 그래서 이거를 전자제품 여권이라고 부르잖아요. DP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바코드 빡 찍으면은 별의별 정보를 다 내놔야 되는 이런 이슈. 이게 우리가 이제 당면한 이슈입니다. 여기부터는 당면한 이슈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걸 유럽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야 이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안 주면은 안 돼. 이게 큰 이슈입니다. 차라리 미국 방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알아서 해. 언제 간다 그러고 천천히 갈까? 뭐 이러면 되는데 얘는 또 유럽 애들은 문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큰 회사들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뭐 글로벌 컨설팅 펌을 포함해서 소위 얘기는 컨설팅하는 회사들을 막 불러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해줍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게 뭐 많이 들어요, 진짜. 내가 저기도 해보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겠다 이런 거죠. 방법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공부를 못해 우리 애가 계속 못해 그러면 고액가에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고액가에 다 붙이려면은 뭐 우리 허리 휘고 쉽지 않잖아요. 애가 또 공부를 잘하면 모르겠어.
근데 왔다 갔다 해. 아, 이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이제 저기 뭐 EBS도 듣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인강도 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뭔가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뭐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슈니까요. 그래서 이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걸 해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진 옆에다 해놔야 되는데, 저기 뭐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나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를 한 40여 개 기업하고 같이 그림을 그렸고요.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ESG 자체가 좀 그런 이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ESG야 뭐 기본 개념, 뭐 우리가 저게 뭐 환경과 뭐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것들을 전체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을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게 EU에서 하고 있는 카테나 X라고 하는 그 자동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 산업의 부품 또 완성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아까 얘기한 뭐 DPP 같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디지털 제품 여권처럼 제품을 만들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 관련된 정보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국가에 줄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으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그 기관에 모든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가입을 하고 거기도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요즘에 저기 전쟁 때문에 비행기도 한 2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면 한 14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뭐 프랑크푸르트에 있지도 않아 걔들이 또 베를린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뭐 하여튼 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문제인가 뭐 이런 거죠. 온라인을 통해 거기 것도 내용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국내 이런 얼라이언스가 생기면 같이 그런 걸 소통하는 채널을 좀더 좋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그다음 사실 두 번째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 때 이제 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데이터 소버리티가 사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어떤 데다가 다 이렇게 주기만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소유를 하는 느낌이 일부 있고 내가 올린 데이터도 이게 내 건가? 내가 과연 내리락하면 내리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저는 이렇게 SNS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잘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렸다가 이거 내리라고 하면 내리나 제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데이터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 좋고 좋아서 거래가 잘 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뭐가 안 되면 그럼 내려달라면 내려주나? 안 내려주나? 내렸다고 뻥치나? 뭐 이런 이슈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을 독일이나 유럽이 이거 관심을 먼저 가진 거죠. 이거.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데이터 생태계로 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저거 명확하지 않으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뭐 제조 데이터가 거래가 되나요? 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저 문제죠. 뭔가 내가 올린 게 확실한가 안 한가 이런 거. 교환하는 방식이 확실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규격을 잡아야 되는데 디펙토의 여러 규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유럽에도 그런 걸 연구하고 표준으로 만들어진 거를 국내에서도 부합해서 쓰고 일부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얼라인에서 고민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고객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공급망에 들어오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 특히 누구냐? 수요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규제를 대응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유럽에 파는 뭐 부품 회사, 우리나라 뭐 부품 회사 전량 다그100%다 독일에다 파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뭐 지금 매우 심각한 거고 그 외에 뭐 50%만 팔아요, 30%만 팔아요, 많은 수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뭐 다른 나라는 그런 뭐 넋놓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유럽이 빨리 간다는 얘기지 다른 나라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아까도 처음 보여드렸던 많은 국가들에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계고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한 걸다 돌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이걸 고민하지 않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부로 두면 나저 표준 지켰고 나 저거 다 알아서 너네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돼라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뭐 ISO 9001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표준이 좀 필요해 이런 걸 고민한 시절이 있었는데 대충 따져보면 그때도 별거 아닌데 그거 몰라? 그러면서 오늘 어떤 그눈 색깔 바뀌고 머리 색깔 바뀐 분들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요구해서 이 표준도 모르고 하다니 그러면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앞으로 더 강화된다면 진짜 그런 게 맞는 방법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GDP 퍼센트가 높은데 그래도 되는 건가? 중국도 안 그런다 요즘에 그런 얘기입니다. 베트남은 그건 좀 뒤에 보는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호환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죠. 뭐 인증하는 데도 필요하고 왜냐면 이거 결국은 어떤 형태의 설티피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컨설팅이나 협단체나 뭐 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훼손되면 이 얼라인스도 오래 못갈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맞는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서 같이 잘 만들어 보자. 마침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허락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라인스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뭔가 해야죠. 뭔가 해야죠. 당연히 민간에서의 비즈니스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순히 진짜 거의 민간 중심의 그런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뭐 솔루션의 확산이라든가 뭐 창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는 주제가 핫하다 보니까 약간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R&D 연구개발 이런 것들도 요청하시는 게 있어서 뭐 여기에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기관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벌써 뭐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얼라이언스에서 나온 어떤 기술의 규격화를 잘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어떤 그 각각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아까 디지털 사이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엣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논의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 또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창구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위하다 보니까 뭐 전담 인력도 필요하고 협의체도 필요하고 뭐 언제부터 모이고 이런 것들을 저번에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요거 어차피 기술 상세는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나가면서 뭐 이렇게 가입도 할수 있는지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그 외에도 어쨌든 이걸 이제 쭉 앞으로 들어보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라고 하면 뭔가 부스에 이제 전시 같은 거를 만들게 오늘도 이제 이번 전시회에도 일부 전시 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스 얘기를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뭐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홍보 이런 것들 같이 하자는 거니까요. 같이 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뭐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라이언스 운영을요, 여기 몇 분이 있고 운영위원회는 누빅스라는 데서 참여해 주시고 또그 저희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제조혁신협회라고 하는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그다음에 첨단 오늘 이 행사도 지금 현재 뭐 많이 알려 주최한 데가 첨단입니다. 스미바도 여기 지금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엠플래닛이라고 하는 데서 뭐 인증 이런 걸좀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에서도 일부 옵저버 형태로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시지만 여기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또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이런 데서 참여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조직도 이런 같이 구분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뭐 플랫폼이나 표준이나 운영이나 막 홍보나 마케팅 인증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수요일 날 발기 대회를 했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논의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늘 뭐 세미나도 하고 뭐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좀더 구체화되면 모여서 이 문제, 앞으로 얘기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아마 각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사례들, 그리고 일부 한번 만들어 본 것들, 뭐 플랫폼은 누가 만들고 서비스는 누가 만들고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해서 해볼 테니까 보시고 이거 뭐 괜찮다 이러면 또 같이 한번 얘기도 나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마지막 얘기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할때 의견을 굉장히 많이 준 우리 누빅스의 강명구 부사장님이 거의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그 보통 그 AWS의 그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이것들에 따른 어떤 사람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뭐 결국 디지털, 여긴 트래픽의 증가지만 뭐 데이터의 증가로 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플라이휠을 던지는 게 사실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행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여기들은 뭐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나 뭐가 나올 수 있고 그 표준을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개발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데로 직접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표준의 규격이 저희도 해외 교육하고 맞추면 뭐 거기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오픈 커뮤니티를 좀그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관점에 서의 다양한 솔루션 중에 이와 같은 솔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휠에 들어와서 각자 역할도 좀 해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그런 권한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이런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될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